그 발레도 하고 현대무용 가는 거 있거든. 아, 그러셨군요. 쫙쫙 하는 거. 그런 것도 하고. 뭐. 젊은 시절 탁월한 무용 실력과 빼어난 미모로 모델 활동까지 했었다는 할머니. 스물둘 지금의 남편을 만나 모든 꿈을 접고 식당을 운영하며 살았는데, 태풍 루사 나가지고 지하실 가면 82평인데 물이 완전히 차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었거든. 부부의 모든 걸 앗아간 태풍 루사.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그래갖고 어렵게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매미가 또 왔어요. 정말 그때는 그 침수 속에 지하실에 그냥 빠져 죽고 싶더라고. 사람들도 보기 싫고. 그래서 우울증이 빠져가지고. 그 후 오랜 시간 삶에 대한 아무런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는 아내. 보다 그냥 뭐 한약을 다리미고 뭐 병원으로 신경과로 가도 안 돼. 아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옛날 일을 다시 찾으면 회생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자신을 만나 잃어버렸던 아내의 꿈을 다시 찾아주고자 아내 손을 끌고 교습소로 향했던 남편.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는 모든 것을 아내에게 맞춰서 헤어스타일뿐 아니라 라이프스타일까지 바꾸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 뭐 몸치고 음치고 못해도 자기가 어떻게든이나 하고 같이 가려고, 같이 맞추려고. 나로서는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덕분에 아내는 다시 모델을 꿈꾸게 됐고 남편은 그 길을 함께 걷게 됐다. 그렇게 백발의 부부 모델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난 못하는 게 사실이거든. 60 다 돼가지고 이런 거 한다고 이 빼다 없거든. 이게 되나 이제. 함께한 45년의 세월. 온종일 함께하는 게 지겨울 법도 한데 서로를 챙기는 마음과 손길이 변함없이 이어지니 이 부부 참 천생연분이다. 다음날 아직 고난 잠에 빠져있는 부부. 알람 소리와 함께 기상. 한 번에 일어났네요. 이거. 응. 응? 깨는 둥 마는 둥. 머리 아프고. 아침 체조부터 하여튼 호흡은 척척이다. 눈 뜨자마자 치조. 아침에 몸을 풀어줘야 고된 연습도 무리가 없다고. 스트레칭을 이렇게 안 하면 해주면 좋아요. 그냥 일하면 몸이 찌부둥둥해갖고 안 좋아요. 다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 고개에서 뚜둑 소리 나죠. 아침에 스트레칭 못 하겠네. 늙은 사람들은 모든 게 늙잖아. 근육이라든지 모든 게 늙기 때문에 여기 풀어줘야 돼요. 풀어주고 주물러주고 해야지. 젊은 사람들 못지않은 그런 근육을 만들 수 있는. 아침에 스트레칭 해주면 누가 좋아요. 모델 아니랄까. 의상 고르는데도 한참이다. 고르고 고른 커플 룩을 맞춰 입고 어딜 가시나 했더니 도착한 곳은 한 사진관. 바로 웨딩 화보 촬영을 하기 위해서다. 이런 좋은 스튜디오 오니까 좀 가슴이 불렁불렁하네. 잠시 후 먼저 준비를 마친 할아버지. 우와, 멋지네요. 과연 할머니는 어떤 모습일까? 어머나, 곱다 고와. 그야말로 자체 발광. 보셔라. 아, 누구시더라? 이야. 와, 체격이 정말 아름다워요.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100만불짜리 미소.
진짜 모델 맞네요. 비주얼도 좋고 스타일도 좋고 마인드도 좋고 젊은 모델들 못지않게 열정도 뛰어났습니다. 오른쪽 얼굴을 그리고 웨딩 화보의 하이라이트. 준비하시고 정신. 그대를 사랑.